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내년에야 문을 여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인근 다른 학교에 분산 배치했지만 문제는 곳곳이 공사 현장이다 보니 위험한 통학로가 걱정입니다. 오늘은 에코델타시티 교육 환경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김아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조경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6월까지 모두 1,000가구가 넘는 입주민이 터를 잡습니다. 학생 수도 입주민 추산 500여 명에 이릅니다. 아직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이 학생들은 최대 4.6km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곳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 안전 문제가 불거집니다. 취재진이 아이들이 임시 배치를 받은 초등학교까지 직접 가봤습니다. 덤프트럭을 비롯해 화물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보행로 옆에는 거대한 구덩이도 패여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유일한 길, 개학까지 공사가 마무리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로 향하는 통학로입니다. 아직 공사가 채 끝나지 않아서 건설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면 바로 뒤에 8차선 도로가 깔린 다리도 지나야 합니다. 걸어서 가면 1시간도 넘게 걸려 도보 통학은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등하교 통학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학교 앞은 비좁아 차를 돌리거나 세울 만한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셔틀로 운행한다 해도 여기는 여전히 공사판이고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이게 좀 통제밖에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학교는 일러야 내년에 개교합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난 다음에야 학교 설립을 위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개교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에코델타시티의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등하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